때. 타임! 꽉 지금 미남군이 말이에요. 몸무게가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전화! 꼭 복수해줘! 정훈아 복수해달래! 아, 야, 저 부모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정훈아! 저는 저희 아들을 믿습니다. 네. 자, 정경체육관의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리 와, 봐봐. 손 벌려. 팔 벌려. 그만하고 상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상품을 자, 내가 봤을 때 민정군이 말이죠. 초반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백두급과 한라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예. 자, 김정군이 백두급이고 민정군이 한라급인데. 자, 벌써 오, 아, 벌써 오. 잘했어. 믿으면 알았지? 믿어! 추석 특집 우리 주니어 민속 씨름대에서는 천하 장사 김정훈의 탄생입니다. 정훈, 야, 정훈, 야, 석가 석가. 원래는 사실 믿음이가 저도 원래 괜찮은데요. 믿음이가 믿음이랑 마음이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예 자전거를 탄 다음에 믿음이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충분해서 두 발 자전거는 집에 세 대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되고 이겨도 되니까 잘 타겠다고? 아니야, 믿음이한테 줄 거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퀴즈. 모두가 재미있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가족 대표 3명이 출전해서 네. 3명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내고 풀게 됩니다. 자,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 최유배. 자, 오늘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총 12문제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분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문제 낼 때만. 자,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힌트를 준다든지 몸 동작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당첨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유민아, 아빠가 직업이 뭐야? 연예인. 아니, 그걸 제가. 오케이! 좋아. 처음 좋아. 무슨 매니지?
아빠가 양심. 아, 네. 오!